이 고급이 뭐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 공시치고는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 여러분이 회독해가지고 이 문장 구조가 좀 익숙해지고 쉽게 쉽게 파악이 되면 사실 공시영어 틀리는 게 경이롭죠. 눈이 말하지만 어휘나 관용편에서 막 구동사 같은 게막 구속자리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그거 나도 모를 때 있어요. 많은 영어 선생들은 막 해설 강의하고 하니까 마치 원래부터 지가 다 알았던 것처럼 원래부터 막 강조했던 것처럼 그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거 그거 아니에요? 수업 때뭐 내가 강조했다 뭐내책 어디 어디 나온다 내 책을 보니까 막 책이 막 12권이야 막 씨발 그거 어디 어디 나온대 그 많이 쓰는 사람도 있잖아 막 프린트 막 자료 막 감당도 안될 만큼 막 프린트를 나눠줘 나중에 보면 100% 적중이야 애들이 우리가 그런 걸 받았었어? 적중 막 빡빡스 쳐가지고 막 기출해서 거기 팍팍팍 이런 식으로 루디는 뭐야? 없어 씨발 그런 거 아, 되게 싫어하니까 그런 거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좀 원활하게 하시고 하면 어휘에서 정말 특정하게 정말 엿대라 이렇게 되는 거 말고 또는 문법에서도 정말 품사파트나 정말 쫙 구석자리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도킨 여러분 나 믿잖아요. 알잖아. 나야 나 루디야 루디. 알잖아. 내 들으면 알잖아. 도킨 찍어주잖아. 아시죠? 그래서 진짜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퀄리티하고 그대로 오시면 돼요. 우리 편하게 공부합시다. 자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